얼마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펴내는 곳에서 인터뷰를 오셨어요. 제가 목사인데 또 기독교 계통의 편집인과 또 그런 잡지를 발간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인터뷰를 신년 인터뷰를 요청을 해 오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딱 하나예요. 이번 주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좀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교우들하고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 3일 동안의 집회의 주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자 훈련 받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루셨어요. 한 번쯤은 다또 새가족 양육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또 학력이 중요하고 가정 배경이 중요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점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듣고 알기는 항상 있어야 될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점이 정말 믿어지고, 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고, 학력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돈 없어도 괜찮아. 너뭐 공부를 좀 못했어도 괜찮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그 제일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집회입니다. 오늘 그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세 가지 있어야 될것 중에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든지, 또는 뭐 형이나 언니가 되었든지, 또는 선배가 되었든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든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지도자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을 때 일입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라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같은 팀원 중에 한 분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가길래 다 그분을 따라갔죠. 길을 잃었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주 막 짜증이 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귀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 사람이 틀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되는데. 결국 따라가게 되더라고. 안다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선거, 정치 때 정치인들에게 늘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또 매번 또 선거 때 뽑아주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대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대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홀딱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매번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그 사람들 또 뽑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지도자가 됐으면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또.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유, 돈이 제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지난번 성령 집회 기간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돈보다 더 귀하다. 이제는 확실합니까?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유, 돈이 제일이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돈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해요. 구원, 믿음으로 가는 거지. 돈 많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 엄청난 뭐 유산을 남겼다 그러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돈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가 제일 먼저 갔겠죠. 당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돈 많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돈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돈보다도 더 귀한 거구나. 학력보다 더 귀한 거구나.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은 참 살기 쉬워요. 삶이 구원받아요. 왜? 너무 쉬우니까. 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문 나서면 그냥 발이 저절로 갈 거예요. 집 있는 쪽으로. 어디가 집이지? 이런 사람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될 집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딴 사람이, 아니 집사님, 집에 가려면 그 길 아니잖아요. 그런가?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확신해요. 우리 집 가려면 이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좀 집이 멀어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고민은 안 해요. 고민은. 그죠? 고민 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집이 없으신 분이겠죠.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말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인생은 굉장히 쉬워요.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길이고 아니고가 확실히 구분돼요. 이건 갈 길,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살기가 쉬워요. 사는 길이 너무 뻔한 걸. 여러분, 신천지에서 100억 준다 그러면 갈 거예요? 100억?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곤란해요. 네. 99억이면 모르겠는데 100억?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난감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인생이 골치 아픈 분이에요. 왜? 이 길인가 저 길인가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런데
100억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야? 난 말도 안 돼, 가지도 않아. 확실해요. 여러분, 믿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신천지에서 100억 준다. 그래서 마음이 움찔하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길이 명확해요. 확신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좀 고생할 수는 있어요. 길이 멀고 길이 좀 험하고 그러면 좀 힘들지요. 그렇지만 마음에 고민은 안 돼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이 되고 두렵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긴장되고 원망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마음이 그렇게 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돈이 없고 집이 작고 차가 없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기도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막으시고 그래서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불평이 되었고 원망도 되었고 슬프기도 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나는 왜 저렇게도 못 살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제 삶이 조금 더 단순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일찍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살았으면 지금 훨씬 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 서재에 책들이 많은데 이미 뭐 포기해야 될 책들도 꽤 돼요.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책들을 많이 모아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인생이 허무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뭘 해놓은 게 없고 나는 그동안 왜 살았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면 진짜 귀한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살면서 점점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 길도 가볼만 하고 그러느라고 열심히는 살았죠. 울기도 많이 했고 정말 그러다가 쓰러지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길이 간단해져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지금까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몇 년을 더 남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인생길을 가는, 내 집이 어딘가를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밤길에 내 마음에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주님, 이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길, 시온의 대로가 내 속에 확 열리게 해주셔서 살면 살수록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 주님 그렇게 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 어렵고 경제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래요. 어지간하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뭐 바라볼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늘 이맘때이긴 한데도 뭐 이제는 노골적으로 힘들대요. 그러니 내년에는 좀 정말 고생할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는 진짜 어려운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재정 문제나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나라도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할 각오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좀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믿음하고 반대예요. 여러분 겨울이 왔어요. 비교적 좀 따뜻한 겨울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겨울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겨울이 왔다. 추위가 왔다. 그러면 뭐 따뜻한 옷 꺼내 입고 또 난방 준비하고 그렇게 겨울 맞이하는 거지. 무슨 겨울 때문에 막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고생할 각오하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또 삶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몇 번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고 아, 좀 고생할 각오하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따뜻해야 돼요? 추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추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울은 추워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따뜻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농사가 엉망이에요. 아, 겨울 추위가 만만치 않지만 겨울 추위가 이게 유익한 것이구나.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 고난도 유익함이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이 기간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유익해.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2016년 지금 연말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그 놀이기구 타면요 절벽에서 꼬꾸라지는 것 같다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니까.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다 돈 내고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 뭐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재밌었다고 또 다음 또 놀이기구 가서 또 줄 서 있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겨울도 말입니다. 아예 즐기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스키 타러 가고 눈 구경하러 가고 겨울산 등산 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뭔가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양이군요. 항상 이렇게 살아보면 큰 기대를 가졌던 때에는 엄청난 실망을 가게 되고 고생을 아주 각오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은 이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 하고 응답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는 아멘, 믿어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인생의 구원이에요. 삶의 기쁨이라니까. 정말 성경대로 살면 잘 살게 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다. 믿어집니까? 그게 열쇠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살게 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 없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 죄 지으라고 돈 싸들고 와서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갈망이죠,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대접받는 거 이제는 내게 있어서 별 흥미도 없어요. 저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송구영신 집회 첫째 날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것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져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앞두고 뭐 준비해야죠?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없어도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담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담력이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죠? 담력이에요, 담력. 여러분은 천국 갈까 지옥 갈 것인가 고민되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담력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이요.
이건 정말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바로 정죄합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가? 그때 담력이 필요해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내 믿음을 흔들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나는 죄를 지어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인정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 마귀야 떠나가! 나는 모든 죄의 삶 받았어. 이거 진짜 담력이죠. 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런 담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이런 담력을 줘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담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그와 똑같은 담력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 김영식 목사님 그 책을 쓰신 김영식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확 들었다 그래요. 아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사모님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만약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험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지까지 왔는데 아니 부모인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 애들은 어떻게 하지? 한국에 있으면 그 주변에 친척들이나 뭐 아는 친구들이나 성도들도 있지만 이 선교지에서는 이건 어떡하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아주 세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야. 하나님은 뭘 생각이 짧으시기 때문에 미리 다 예측을 못하고 일을 저지르시는 이런 하나님 아니셔. 너를 선교사로 부르고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너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아멘. 갑자기 마음속에 맞아, 그게 맞아. 아멘. 그런 마음을 드는데 그 두려움이 싹 떠났다고. 그리고 그날 목사, 선교사님도 잠을 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쓴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쉽지 않은 문제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고 돈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최선이에요. 그것을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착한 게 믿음이에요.
그냥 집사, 교회 집사가 믿음이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믿음 그러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저는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항상 기준은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의 그 믿음, 그게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에게 이게 데리고 갈 방법이 없어. 사람이 워낙 집안에 많이 모여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그 친구를 달아내려요. 예수님 앞으로.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들어는 본 적이 있으실지 몰라요. 문제는 내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산다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집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그랬다면 생활의 염려도 똑같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집사인데 생활에 염려가 있어?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 문제에 대한,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훨씬 엄청나게 낮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2017년 한 해를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 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2017년은 한 해, 1년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마지막 또 이런 송구영신 집회가 있을 때 하나님 제 믿음은 진짜 달라졌어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분명해요. 되는 길, 안 되는 길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넘쳐요. 환경과 여건 상관없어요. 길이 너무 분명하니까, 잘 되는 길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 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싶다고 아무거나 붙잡으면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십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 드렸던 이야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안 달라지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계속 귀에 쟁쟁쟁쟁 도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 고민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어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신 여러 증거를 말씀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 안에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척만 했습니다. 믿음은 바뀌어요.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데 그런데 가장 놀랍게 변화된 것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였어요. 2009년 7월입니다. 몸의 건강의 회복 때문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안식월 주었을 때 제주도 서귀포 옆에 있는 조그만 어촌 마을에 거기에 방을 얻어서 제 아내와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냈었어요. 한 달 동안 안식월 하는 동안 뭐 하나?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동안 늘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도전도 했지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좀 해봅시다. 아내와 함께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가면 교인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한 달 동안 쉰 설교,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할 거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였다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자. 그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제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거하고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주님이 써주시면 그러면 쓰임을 받는 거고 주님이 거두시면 그러면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과 우리 주님이 같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은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영적으로 묶이면요, 목사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근데 그때 이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아, 지금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여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하심이 분명히 느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나와 내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에게 너무 증거가 분명해.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갈등이 오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안 좋은 느낌이 올 때 마귀는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 기분에 근거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하루에 믿음이 12번도 뒤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두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 아무리 느낌이 안 좋아도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아무리 감정이 조금 흔들려도 여러분의 믿음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요. 사탄이 와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 위선자야. 여러분 위선은 아닌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게 위선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건 절대로 위선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믿어. 이건 절대로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너무 믿음 없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지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축이 이제 멋있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담임하시는 강대영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한동안 비밀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가족 어릴 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과거였기 때문에 7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그때부터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집안에 대해서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 불행한 가정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 안 하기 시작했어. 감추기 시작했어.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가 되어서도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읽다가 그 중에 한 부분에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요 구절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어린 시절에 너 가정에 불행했던 일과 너의 가치와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너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 너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내가 독생자를 주어서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너의 가치야.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는 비로소 지긋지긋하게 정말 무거운 추처럼 그를 옥죄고 있었던 이 어려서의 가정에 불행했던 일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느낌으로 감정의 상처로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완전한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붙잡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말씀의 검이 나와요.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유일하게 나오는 무기입니다. 말씀이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검이 예리하고 잘 드는 검이라도 이 검을 쓰려면 검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저에게 조자룡의 검을 주어도 아마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기만 할 뿐이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무기가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을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요, 마치 아주 예리하고 좋은 검이 있는데 내가 그 검을 써본 훈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이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검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무기는 좋은데 써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왜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이것이 진짜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길이구나. 아직도 분명하게 확신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서 계속 어색하기만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끊임없이 그는 말씀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아니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100세가 가까웠는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걸 믿었다고. 그렇게 주신 아들을 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모리아산 끌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믿고.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순종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해 보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 거죠. 지난 11월에 이화여대 간호학과 김수지 교수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 남편도 유명하신 분이죠. 고려대학교의 고 김인수 교수님. 두 분이 부부십니다. 두 분 다 평신도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평신도면서도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아주 놀라웠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 김인수 교수, 김수지 교수가 진행하는 이 가정 세미나는 대단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참 좀 모순이 될까요? 너무 부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신혼초에. 그렇게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을 해놓고도 신혼초에 생활 습관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뭐 하나 맞는 게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서로 싸웠는지 결국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 김수지 교수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때 그 김인수 교수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성경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뭐 어떻게 이혼하더라도 성경대로 안 해보고 이렇게 이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김수지 교수도 그 점에 대해서 뭐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두 내외가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셨어요. 결혼과 관련, 부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 것마다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럼 이거 우리 이대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부부부터 기준을 말씀에다가 두고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살아보죠. 믿음이 어디서 생기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돈 많으세요? 평생 뭐 10대에 20대, 30대까지 잘 먹고 잘 살 만큼 그렇게 돈을 물려줄 겁니까? 진짜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건요, 여러분의 믿음인데 믿음을 무슨 수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 좀 제발 좀 듣기라도 해줘야 뭐 내가 믿음을 전해주지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것을 일기로 써보세요. 2017년 한 해 일기를 써보는 이유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1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성 일기를 자녀들에게 남겨줘요. 지금은 볼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그때 영성 일기, 2017년 그때 일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걸 쓰세요. 오늘 내 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겪는 일, 집안에서 겪는 일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쓰세요. 오늘 아들이 이랬습니다. 딸이 저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쓰세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쓴 영생일기를 들여다볼 때 그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었지 내가 20년 전에 그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때 아빠가 그때 이런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건 나하고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근데 영성일기를 읽어가면서 내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내가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받고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나를 길러주었고, 그때 주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잖아. 주님을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삶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렀다면, 지금은 전혀 전해줄 방법도 없고 알아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슨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친히 이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건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라고 또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2017년 살아보지 않은 한 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그것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전해줘요. 자기가 실제로 살았던 이야기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니까. 자기는 기도를 안 했지만 부모님을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부모님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2017년 이제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해가 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와 계세요. 이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흥미롭기도 해요. 정말 놀이동산 간 기분이에요.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에요. 바이킹 타는 기분이에요. 그죠? 주님, 2017년은 정말 멋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응답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엄마 아빠가 다 먹이고 공부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도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믿기만 해. 나를 믿게. 너희가 없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믿어지는 역사를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나중에 우리 통성기도 끝나고 자유기도 시간에 나오시면 안수기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통성기도 들어가실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